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줄 두 분을 소개합니다. 네, 걸음마부터 연애까지 모든 걸 책을 통해 배우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적용하는 여자 아나운서 황현주입니다. 과학도 트렌드다, 유행 따라 기분 따라 사이언스계의 썸녀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네, 아, 오늘도 역시 참 두 분의 힘찬 목소리를 들으니까 활기가 느껴집니다. 활기가 느껴지신다고요? 네. 지금 제 목소리 이게 활기차게 들리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엄청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이 확 나가버렸어요.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아 그래요? 어떤 노래를 불렀길래? 그 소찬 씨의 잔인한 여자라. 아, 잔인하네요. 예. 잔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본인은 스트레스를 풀었을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요. 표정된 친구네요. 그래요. 네, 스튜디오 분위기가 아주 엄숙하네요. 죄송합니다. 야, 뭐 그게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 소리를 마음껏 지르면은 스트레스가 좀 풀리긴 하죠. 근데 본인은 풀려요. 본인만 풀린다는 게 단점이죠. 네, 얼마 전 충남의 한 농촌 체험마을에서는 네. 도시민을 대상으로 이색 축제가 열렸습니다. 오. 바로 소리 지르기 축제라고 들어는 보셨어요? 소리 지르기 축제? 네. 오.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스트레스를 날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장 소리를 크게 지른 사람에게 이제 우승 상품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정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제가 갔더라면 1등을 했을 텐데. 네. 본인 스트레스 풀겠다고 마음껏 소리를 지른다. 좀 걱정되는데요. 요즘 소음 때문에 정말 싸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살인까지 발생하는 사회예요. 아, 그래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어, 예. 아니 그러니까 소음은 필요 악이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책으로만 공부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생활 속의 노하우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소음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그래, 소음이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까? 그럼요, 소음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상님처럼 소음님. 아, 예. 네. 아, 그렇군요. 야, 이제 소음의 역할은 전 잘 모르겠는데, 소음의 피해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소음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텐데요. 자, 소리와 소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고민 남녀의 사연 들어봅니다. 여자친구를 본 남자 반가움에 큰 소리가 나오는데 불안하게 지금 왔어. 너 때문에 지금 더워가지고 10분 동안 땀 흘렸단 말이야. 빨리 와. 그 10분 동안 기다린 게 시간이 아깝다. 야, 아 더워 죽겠네. 봐. 아 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어떡해. 이건 소음이라고. 아니, 소음이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소음 같지 않은데 난 너한테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한 건데. 소음이거든. 소음. 소음이냐 아니냐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 공부를 하는 거야 음악을 듣는 거야? 공부 좀 하겠다는데 이건 좀 실례 아닌가? 오빠 왜? 그렇게 음악 크게 틀어놓고 공부가 돼? 나는 뭔가가 들리면서 공부해야지 집중이 잘 되더라고. 공부할 때 귀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건 다 소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소음이라니 너야말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들어와봐. 오빠가 계속 빵빵 거리는 거 못 들었어? 위험하잖아 지금 길거리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못 들을 수도 있지. 경적 소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호들갑이야. 경적 소리도 과하면 소음이 된다는 거 모르시나? 소리와 소음을 둘러싼 진실 과연 그 해답은? 네, 소리와 소음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건데요. 이 소음 정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아닐까요? 네. 이 병수 씨가 생각하는 소리와 소음 어떤 겁니까? 아, 참. 제가 생각할 때 소리는요. 일단 그 밤늦게 집에 들어갔을 때 와이프가 고요하게 자는 그 약간 코 고는 소리, 살며시 코 고는 소리. 그거는 이제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자고 있을 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무튼 말 걸 때, 그건 이제 나한테 소음이에요. 예. 아니, 와이프 잔소리에 담긴 소음. 예. 그게 정말 필요한 소음입니다. 사랑이고 관심이고 애정이에요, 그게. 네. 아름다운 소리만 듣고 살기에도 아주 바쁜 세상, 좋은 소리의 혜택을 받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소음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몰랐던 소리의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연음, 악기음,
바람의 목소리까지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소리는 어떤 의미일까요? 깊은 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진행자의 감미로운 목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죠. 그런가 하면 한낮에 톡톡 튀는 목소리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데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목소리의 힘은 엄청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저와 함께 소리의 세계 속으로 빠져보실 텐데요. 이 소리, 목소리가 가진 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볼까요? 중요한 면접에서 목소리가 합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음성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상대방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만큼 목소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목소리는 그 사람의 얼굴 표정하고 마찬가지로 첫인상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얼굴 표정을 보고 무섭다는 느낌 들듯이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그런 목소리가 좋아서 쳐다볼 때도 있고 불편해서 쳐다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목소리라는 거는 남들한테 어떤 느낌을 전달해주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소리는 식물에게도 큰 영향력을 주는데요.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더욱 풍성한 잎과 꽃이 피어납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수년간 음악이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음악을 들려준 식물이 그렇지 않은 식물보다 엽록소가 많이 생성돼 광합성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도 그렇던 파장들이 영향을 미쳐서 아무 자극을 주지 않을 때보다 그런 자극을 줬을 때 조금 더 성장이나 그런 발육을 촉진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아름다운 소리만 있는 건 아닌데요. 어느 순간 불쾌한 기분을 만드는 소음도 소리의 한 영역입니다. 이런 소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외국의 한 대학에서 소음이 클수록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소음이 맛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피실험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채 음식의 짠 정도를 느끼게 하는 실험인데요.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번에는 볼륨을 보다 크게 높인 뒤에 같은 음식을 주고 짠 정도를 느끼게 했는데요. 실험 결과 피실험자들은 소리가 커질수록 짠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안 돼 먹고 나니까 같은 과자라서 깜짝 놀랐었어요. 뒤에 과자가 훨씬 더 싱겁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짠맛이 느껴졌었는데 음악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맛이 더 싱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악 소리가 좀 커지고 나니까 집중을 안 하려고 해도 음악 소리에 좀 집중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맛이 확실히 좀 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국 소음이 주의를 분산시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건데요. 감각이라는 게 우리가 뭐 눈은 시각, 뭐 코는 후각 이렇게 정해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감각은 뇌 안에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코를 막고 이렇게 양파를 먹으면 뭐 사과 맛이 난다 이런 것처럼 사실 미각이라는 것과 후각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미각과 청각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리들. 그 안에는 지친 심신을 위로해주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감미로운 목소리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소음. 좋은 맛을 방해하는 소음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에 좀 더 가까이 귀를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아, 진짜 이게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군요. 예, 저희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좀 개성 있는 목소리를 좀 갖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좋은 소리, 매력적인 소리가 갖는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네. 특히 사람의 경우에 신뢰감이 가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네. 정말 들어주기 힘든 거북한 소리가 있잖아요. 거북한 소리. 아, 왜 설명을 해? 그렇게 하면서 아니 진짜 힘들어요. 들어주기가. 아,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네.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도 사실 노래 잘 부르는 남자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서 씨? 아니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일단 남자는 얼굴입니다. 아유. 옥동자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해봐요. 아우,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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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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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초등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옥동자가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쓴소리가 약이 되듯이 좋은 소리보다 소음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요. 아, 예. 이게 사실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구분에는 개인차가 좀 큰 것 같기도 해요.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좀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우 이쁘고 사랑스럽고 야옹 할 때 진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좀 무섭고 이렇게 좀 어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과연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 음악과 소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음의 역할까지 밝혀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음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 사이에 또다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살인이나 방화 같은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전해지는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사건.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 88%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데요. 소음도 소리의 일종인데요. 이 소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되는 소리를 이것을 소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쾌한 소리로 인식되는 소음은 지극히 주관적인 요인이 개입되는데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누군가에겐 더위를 더해주는 짜증이 되고 누군가에겐 한여름 정취를 더해주는 낭만이 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캔 따는 소리조차 소음이라고 생각해서 지난 300년 동안 엄청나게 싸워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의 소음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소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가시죠. 콸콸콸 쏟아지는 시원한 폭포 소리가 없다면, 바삭바삭 군침 도는 튀김 소리가 없다면, 부르릉 우렁찬 자동차 시동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이고 아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니? 이 아가 좀 달래주실 분 어디 안 계신가요? 어머, 아이가 비닐봉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울음을 뚝 그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우연한 기회로 비닐봉지를 갖고 여기 좀 놀다가 해봤더니 아이가 반응을 보여서 울 때마다 좀 가끔 그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이 소리가 바로 아기가 엄마 자궁 속에서 듣던 소리와 비슷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건데요. 이른바 백색 소음 효과입니다. 만약에 도레미파솔라시까지 즉 7가지의 음계를 다 합쳐놓아버리면은 분리하지 않고 다 합쳐해버리면은 이런 백색 소음이라고 하는 이런 음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색 소음은 쉬 하는 복합음이 들리지 소리는 있지만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소음이 아기의 울음을 그친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번에는 아기가 시끄러운 소음을 듣고 왠지 모를 평화로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핸드폰 어플 중에 아이들을 좀 재울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을 모아놓은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헤어드라이기 소리로 지금 다양하게 들려줘 볼게요. 헤어드라이기 소리를 아기에게 들려준다고요? 아니 그러다 아기가 또 울면 어쩌시려고요? 지금 아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소리가 듣기 싫어서 등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헤어
드라이기 소리 또한 백색 소음의 일종으로 아기는 이 소리를 자장가 소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런 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의무사항으로 이런 백색 소음을 소음 중화용 또는 이 소리 보안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1, 4, 6, 5. 근데 만약에 백색 소음을 틀어놔버리면 묻혀가지고 백색 소음은 이처럼 해로운 소음을 잡아주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요. 그 효과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여기는 어느 학교의 도서관인데요. 이곳에서 조용해야 되는 이곳에서 소음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잖아요. 도서관에서 정말 소리가 나요? 네, 소리가 나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니, 그런데 조용해야 할 도서관에서 웬 시끄러운 바람소리?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소린가요? 여기 작은 저희가 천장마다 붙어있는 여기 스피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들이 이제 간격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저희가 이제 천장에 설치가 돼 있어요. 천장에 설치된 이 소음 중화기는 바로 백색 소음의 사운드 마스킹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일정한 차폐음을 발생시켜 집중에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소음을 덮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공부에 집중이 되세요? 이게 처음에는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네. 이게 다른 소리가 안 들리고 이 소리만 들리고 오히려 더 공부에 더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마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이게 있음으로써 다른 소음이 안 들리고 더 조용하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마치 더위가 싹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우리에게 해로운 소음도 있지만 이처럼 고마운 소음도 있다는 사실. 소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진다는 거 언제나 기억하세요. 평소에 우리가 듣기 싫다고만 생각했던 이 소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네요. 그럼요. 네. 소음이 이제 우리 생활을 방해한다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다들. 네. 하지만 오히려 소음이 있는 곳에서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모르셨죠? 모르셨죠?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도서관 같은 데 조용한 데 가야지 책이 읽히지 시끄러운 데서는 아무것도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용한 데를 찾아가서 뭐 명상을 하듯이 생각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사람에게는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느끼는 차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소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이 소음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그 집에 있는데 그 차에 뭐 이렇게 물건 파는 트럭이 딱 지나가요. 야채 파는 트럭이. 그 양파, 마늘, 멸화채, 방울 토마토. 이런 진짜 우리 그랬어요. 양파, 마늘, 멸화채, 방울 토마토 꼭 이래요. 어느 동네가 그거 들을 수 있어요? 아, 이제 옛날에 내가 진짜 자취할 때 근데 너무 듣기 싫었는데 정말 방울 토마토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소음이 아니잖아. 반가운 소리죠. 반가운 진짜 소리죠. 야, 정말 오랜만에 병수 씨랑 제가 말이 통하네요. 아, 정말 저 답답한 우리 아나운서 언니랑은 일체 말이 통하지가 않거든요. 언니 답답해요. 아니, 코미디언 동생 왜 이러세요? 아니,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솔직히 자동차 경적 소리 빵빵 이거 아시죠? 빵빵 이것도 소음의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이 같은 소음이 없다면 그럼 내가 만약에 경매장을 갔어요. 물건을 사고 싶어. 근데 얘기를 안 해줘,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물건을?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음이 얼마나 많은데 난 물건 너무 사고 싶어 말을 안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요, 빵빵을 아무데서나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 해도 되는데 눈을 좀 크게 뜨고 주위를 살피면 좀 더 조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빵빵 소리를 내야 될까요? 야, 진짜 무슨 감정이 약간 미묘해지면서 복잡해지네요. 그래서 저는 이분께 의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판도걸 모시겠습니다. 판도걸 나와주세요.
아우, 네, 나오셨어요. 네. 걸, 판도걸 나오셨어요. 네, 판도걸. 아, 그래요. 야, 오늘 의상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이 약간 좀 깔맞춤. 어, 예. 걸, 아. 걸, 판도걸, 데레 데레 데레. 어, 예. 좋네요. 자, 우리가 오늘 그 소리와 소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정말 주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소리와 소음의 차이, 우리 판도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뭔가 들었을 때 편안하면 소리, 불쾌감을 느끼면 소음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도 맞선 남이 내면 소음이지만 아들이 내가 만든 음식을 쩝쩝거리면서 먹으면 그건 또 소리죠. 사랑스러운 소리. 아무튼 누구든지 소음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소리와 음은 두 가지 범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음악과 비음악인 건데요. 이때 소리의 크기를 음향이라고 하는데 이 음향의 단위가 바로 데시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데시벨이 클수록 이런 불쾌감, 불편함이 커지는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층간소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음이 정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와 함께 뭐 소음에 관련된 피해 사례도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소음 공해 때문입니다. 네. 많이 들어보셨죠? 소음 공해는 소리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린이들 100명당 12명이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요.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1억 2천만 명 정도가 소음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파트 생활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층간소음으로 막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가 하면 뭐 휴대전화, MP3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소음을 전달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도 우리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대규모 단지거든요. 아, 잘 산다고 얘기하죠. 아니죠. 건가? 근데 철길도 네. 다니고 있고 그래요. 이렇게 철길이 있고 네. 번화가 쪽에 집값은 네. 더 쌉니다. 몇 천만 원이나 더 쌉니다. 오. 그러니까 집값 자체도 소음에 대한 그 평가를 담은 거죠. 그만큼 굉장히 괴롭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사실 이게 귀를 예? 눈처럼 감을 수도 없는 거고 귀를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우리의 귀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막 그렇게 억지로 들으려고 하니까 더 피곤해지고 진짜 또 들어야 할 소리를 듣기 위해서 더욱더 애를 써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런 소음들도 자신도 모르게 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냥 클럽에서 놀듯이 소음과 이렇게 같이 노는 거예요. 함께 앱을 말해. 네, 그럼요. 자동차 시동 켤 때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이렇게 딱 키면 부릉부릉. 그렇죠. 부릉부릉 소리 나잖아요. 이게 소음으로 느껴져서 불쾌하거나 뭐 기분 나쁜 적 혹시 있으셨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이거 켰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얘가 아픈 거예요. 근데 맨날 부릉부릉 딱 소리가 나면 아직까지 건강하구나. 얘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그렇죠. 이런 마음에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왠지 힘차게 달려야겠다. 그렇습니다. 출발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음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요리할 때요. 네. 도마에 칼이 탁탁탁탁 소리 나면 네. 뭔가가 경쾌해지면서 맛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맛있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또 청소기 돌릴 때도 네. 윙 하면 뭔가 먼지를 더 싹 빨아들일 것 같고 예. 그런 느낌이 있고 네. 변기 물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네. 뭔가 윙 소리가 나면 그렇죠. 뭔가 시원하게 내려가는 것 같고 그렇죠. 소리가 안 나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 그러네요. 네, 물론 처음에는 왠지 제대로 내려가지 않은 것 같아서 자꾸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네. 그래도 뭐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전기차도 소리가 없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행사를 가요. 행사 좀 쌉니다. 써주세요. 행사를 이제 가는데 행사를 갔을 때 조용하면 굉장히 난감해져요. 근데 이제 행사장이 시끌벅적하고 야 연예인 왔다 와 이러면 진짜 나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이건 소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정말 이게 이 맛에 내가 진짜 연예인 하는 겁니다. 그치? 인정하시죠 연예인인 거? 연예인이죠. 오케이. 팬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 그래서 보면은 축제 같은 데 가면은 폭죽도 터뜨리고 사람들도 모이고 막 이렇게 노는데 그렇죠. 그때 음악이 따다다다다다 클래식 흐르면 분위기 어떻습니까? 쳐져요. 이럴 때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해서 그런 트로트. 이게 바로 감성 소음이에요. 손님 가만히 하지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라고 남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소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 음악 아주 크게 틀고 이어폰 끼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때 저는 정말 달려가서 이어폰을 뽑아주거나 꺼주고 싶어요. 너무 진짜 그 소리가 싫거든요. 되게 싫은 것 같아요. 진짜 앙증맞게. 예.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소리들이 소음으로 인식돼서 이제 짜증나고 막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거든요. 예. 뭐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공감이겠죠. 대화의 공감. 그러니까
나한테는 좋은 소리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소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네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공감이라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판도걸, 판도사, 우리 결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소리와 소음. 네. 판도걸의 결론은 소리와 소음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소음이다. 아, 그래. 자, 그동안 이제 소음은 정말 필요는커녕 우리에게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음도 있다, 뭐 이런 걸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소음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알려준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친환경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인데요. 네네. 소음이 줄어들어서 조용하기는 하지만 반면에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또는 일반 보행자도 그렇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차가 조용히 오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에 근접을 해도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시동을 켜봤는데 시동 소리가 안 나니까 정말 자동차가 고장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완전히 소리를 없앤 건 아니니까 그렇게 뭐 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차이가 날까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요? 응. YTN 사이언스 스튜디오. 그렇죠. 대한민국 공익 채널 YTN 사이언스. 그렇죠. 아이고야. 네. 그렇죠. 검증된 결과가 아니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하네. 네. 잘하네.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에서 연구를 네. 했대요. 캘대에서. 뭐 아세요? 캘대 잘 알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네. 일반 차는 8.5m에 됐을 때 사람들이 감지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네. 2.1m가 돼도 감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 위험한 거죠. 야... 어떻게 보면 보행자들을 위한 배려심에서 이렇게 한 거였네요. 네. 그럼 폭주족들도 배려한 건가요? 괴롭히면 되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 잡혀갑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스포츠카 회사에서는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런 소음을 너무 줄이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네. 가짜 소음을 내는 스피커를 범퍼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이거 소리와 소음, 상황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때와 장소마다 소리와 소음의 역할이 다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자, 내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불필요한 소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음을 소리로 바꾸는 간편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바로 배려입니다.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사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 서로의 입장을 배려한다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야, 선생님 같네요. 그렇습니까? 선생님이었군요. 몰랐어요. 야, 잘하네. 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감성 소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에 자동차에도 소음이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안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리에도 공유와 소통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그러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선입견들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어느덧 밤하늘에 별이 뜨고 예. 예, 캠핑 토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항상 2부의 제 오프닝 멘트예요. 예, 뭐 이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밤하늘에 별이 떴어요. 이렇게 또 자연에 나오면 정말 풀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예. 예전에는 집에서도 귀뚜라미나 이런 풀벌레 소리 자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매미 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네요. 사실 매미 소리가 여름을 알리는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매미도 매미에 따라서 좀 매미 종류에 따라서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방금 전에 고개 설레설레 흔들듯이 매미 울음소리를 좀 소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사람마다 울음소리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미도요, 종류마다 진짜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우세요? 우는 거요? 네, 울음소리. 그냥 이렇게 웁니다. 돌고래 소리 한번 해보실래요? 돌고래? 호호호 네. 이렇게. 선생님 울음소리. 뭐가 틀린 거죠? 표정만 달라요, 표정만. 아니, 근데 제가 아는 매미 소리는요, 실제로 저희 집에는 아침마다 매미가 울어요. 근데 전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맴맴맴 이게 아니에요. 이래요, 정말. 매미가요? 네, 정말 애들이 맴인데? 떼창을 하니까 여러 명이서 뭉쳐가지고 하니까 이게 하나가 합심이 되니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온다고, 다시 한 번? 기회 되고 진짜 자고 있으면요. 이래요.
누한테는 얘기를. 아니 정말로 난 너무 답답하네. 정말 그래요. 제가 자다가 맨날 일어나요. 왜냐면 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 귀 옆에 매미를 뒀나 싶을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애들이 그래서. 억지네. 아 진짜요. 아유. 매미가 보면은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 대표적인 매미, 그러니까 참매미 같은 경우는요 맴맴맴맴맴 이렇게 내. 양입니까 지금 염소 같은데 염소. 보통 이렇게 맴맴이 들리게끔 울고요. 그 말매미 같은 경우는 뭔가 드릴로 땅을 받듯이 쫙 이렇게 쭉 하는 소리가 내는 매미들이 있어요. 표현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남보원 선생님이 이 자리에 앉았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쭉 하는 이런 말매미 같은 경우는 아까 윤서 씨가 말한 것처럼 때를 지어서 옵니다. 우리 집 매미네요. 말매미가. 그리고 이렇게 밤이나 불빛 같은 것에 반응해서 더 울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시끄럽죠. 그 주파수를 보면은 참매미 같은 경우는 4kHz, 말매미 같은 경우는 6kHz예요. 근데 그 음역대가 되게 잘 들리는 음역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서 소음처럼 느끼게 되죠. 정말 강력한 놈들이네요, 진짜.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이에요, 쟤네가. 나 죽겠어요, 정말 얘네 때문에. 여자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럽네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 한국의 소리 백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99년도에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400여 개 후보를 이렇게 뽑은 다음에 그중에서 소리하고 영상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국의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100개를 뽑았습니다. 100개라고 해도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사계, 향토, 울림, 추억, 생명, 이렇게 분야를 5개로 나눠서요,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선, 부산, 순천, 제주도 등에서 여러 가지 원음과 영상을 녹취했다고 합니다. 야, 재미있는 소리를 몇 개 뽑아봤는데, 할아버지 잔기침 소리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할아버지. 뭐 약간 이런 느낌. 장기침이 아니죠 이건. 오늘 캠핑 토크는 두 어르신과 함께 하고 있네요. 또 재밌는 게 MM이 짝 찾는 소리. MM이요? 네, MM이 매미가. 네, 매미가 짝 찾는 소리. 아. 뽀빠. 또 재밌는 게 꼬막 잡는 소리도 있어요. 뭘까요? 꼬막 잡는 소리. 뭐예요? 꼬막. 정말 말도 안 되네. 야 이거 뭐 표현이 안 되네. 환경부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세상에는 참 많은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보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소리를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나 봐요. 그렇죠. 네. 아니요. 들을 수는 있지만 관심을 갖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게 아닐까요? 세상에 보면은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주변에 소리가 정말 많잖아요. 전부 다 들려도 문제, 사실은 안 들려도 문제예요. 귀 기울여 들으면 들리지 않을까요?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아, 그래요? 이거 지금 약간 좀 지금 궁금하고 답답한 시간이 돌아왔어요. 아이고, 억지로 또 맞춰보네요. 그죠? 자, 우리 이게 오늘 소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 답답해. 너무 가깝해. 만약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은 아마 시끄러워서 못 살 거예요. 소리의 음폭, 즉 주파수적인 입장에서는 사람은 20Hz부터 2만Hz 사이의 소리만 듣게 돼 있어요. 20Hz 이하는 초저주파음이고 이것은 쓰나미가 온다든가 아니면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로 들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동물들만 전부 도망을 갔지만 사람은 도망을 못 가서 결국은 피해가 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가 되는 게 초저주파의 예고요. 아우 정말 재밌네요. 그리고 또 소리에 힘이 있는 거 아세요? 힘? 파워? 파워? 사운드 오브 파워. 그렇죠. 소리가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소리가 갖고 있는 공명으로 심지어는 다리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소리로 다리를 무너뜨린다고요? 에이 말도 안 되네요. 억지네요. 그냥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해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갑갑해요. 답답해. 너무 갑갑해. 소리 전문가 선생님 답답해요. 한 예로 들면은 그 미국 서부의
타코마 브릿지가 그런 사례였는데요. 이 현수교가 걸려 있었는데 그 협곡을 통해서 오는 바람과 함께 소리에 의해서 결국은 에너지가 전달받고 그 공명주기가 일치가 돼버리면 흔들리다 말고 뒤집혀지면서 끊어진 그런 사례가 소리에 의해서 결국은 단위가 무너진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네요. 재밌는 거는요, 네. 군인들이 다리 위를 건널 때는요, 행진 구형과 발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행진 구령이 맞으면 다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엇박자로 걷는 겁니다. 야, 진짜 몰랐던 그런 놀라운 결과네요. 이렇게 소리와 소음으로 인한 과학세계가 정말 재밌는데요. 요즘 각광을 받고 있죠.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라고 바로 능동 소음 제거 기술입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란 소음에 대항하는 반소음 신호를 생성해 소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소리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엔진에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 항공기와 조용한 승차감을 강조하는 고급 승용차에 적용해 소음을 줄이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 출시되는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생활 가전 제품에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러 기술을 적용해 이전 세대의 제품들보다 소음을 줄여 불편을 덜고 있다. 진짜 그런 거는 이제 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시끄러운 기계가 가득한 공업 현장에서는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능동 소음 제거 기술이 크게 보면 소음의 한 영역이잖아요. 이렇듯 우리한테 소음은 정말 꼭 필요한 거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에 사실 굉장히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에 시달릴 때면요, 제가 듣고 싶은 소리만 다 녹음을 해서 그것만 듣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가수들 노래에서요, 반주 부분을 제거한, MR 제거하는 게 있고요. 또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사람의 음성만을 강조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소리는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듣게 하는 기술이죠. 아, 그래요. 이런 건 진짜 꼭 필요한 데만 쓰이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게 하는 기술 가장 유용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뭐지? 제 생각에는 의학계인 것 같아요. 의학계. 의학계? 네. 아. 청진기 같은 거 갖다 대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장기보다 내가 진찰하고 싶은 그 장기의 소리를 듣고 아 어디가 아픈가 어디가 잘못된 건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같은 것도 잘 부위별로 들어야지 기형이 어디가 있는지 피 흐름 소리가 따라 다르거든요. 네. 또 종양 위치는 어딘지도 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야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핸드폰도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전화만 받으면 되는 거고 싫어하는 사람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일리 있네요. 일리 근데 다만 말씀. 그건 수동이죠. 그렇죠? 자 이게 판도걸의 경우에는요. 과학과 소리의 만남으로 이제 약간 그런 그 만들고 싶은 기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뭘 만들고 싶은지. 그러니까 소리를 좀 제거하는 기기. 저도 제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거나 듣기 싫은 소리나 없앴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욕설입니다. 아이고야. 욕거나 비속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TV를 볼 때 그런 거 나오면 삐, 삐, 삐 처리하잖아요. 네.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이들 용어 속에서도 욕설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 그런 기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선생님답네요. 네. 저는 엄마의 잔소리를 그 제거하는 좀 엄마가 음소거가 되는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그냥 음소가 돼서 그냥 제가 쉬는 날 이렇게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너 또 TV 보니 넌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돈을 벌어서 언제 결혼할 거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엄마가 말 없이 그냥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엄마한테 한 말씀 하세요, 엄마. 엄마 사랑해. 좋은 포장이네요. 그럼요.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사랑한다라는 진짜. 하지만 이 소리와 소음으로 인해서 발달한 그 과학 기술이 악용으로 사용이 되는 또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도청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소리도 잡아가고 녹음이 돼서 이걸 악용해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혹시 도청으로 인해서 피해 본 경험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겪진 않았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가요. 저랑 같이 남편 욕을 좀 많이 했어요. 시원하게 네. 정말 모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차 속에서 그거를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바깥에서는 했는데 웬걸 남편이 운전을 하다가 이 블랙박스 확인을 했나 봐요. 완전 대판 싸움 나고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정말 피해를 제대로 보셨네. 그러니까. 야. 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국가 정보 기밀 막 이런 거 싹 빼가지고 갖다 넘게 팔잖아요. 평수 씨는 뭐 없으세요? 저는 뭐 딱히 도청에 대한
도청으로 피해본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 그럼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해봐요. 그래도 MC인데. 네? MC잖아요. 판도사 MC. 합니다. 자, 피해본 사례가 있어요. 도청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수원에 갔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차를 주차를 했거든요. 네. 차를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마침 그 도청 앞이더라고. 경기도청. 그래서 딱지를 끊겼어요. 도청으로 인해서 내가 4만 원을 줬네요. 도청으로 인한 피해죠. 정말 우리 판도사의 미래가 밝습니다. 우리 MC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MC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들어냈어요. 자. 그렇죠. 내가 알지 못하는 소리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있죠. 하지만 도청은 분명히 정직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녹음을 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에게 반드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요. 자,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소리와 소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소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남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리, 또 내가 만들고 싶은 소리가 과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전하는 뉴스를 듣고 와 이렇게 감탄하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아 듣고 싶어요 그런 소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개그맨이다 보니까 이게 뭐 도청에서 있는 피해 이런 정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정말 단 몇 명의 국민들 한 분이라도 정말 저로 인해서 그 웃음소리 터지는 웃음소리를 좀 듣고 싶고 웃음은 진짜 우리 여러분께 통치하겠어. 드리고 한숨은 내가 가질지언정 그렇게 하고 싶네요. 아 너무 멋있네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그래도 여자잖아요. 네네. 여자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남자한테 매일매일 달콤한 말과 정말 사랑스러운 속삭임을 매일매일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1년 2년에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런 남자 잘 없잖아요. 평생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도청을 좀 당하고 싶네요 저는. 저는 좀 특이한 게 저는 이런 소리가 듣고 싶어요. 마음이 아픈 소리 있죠. 그래서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폭력에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 혼자 우울해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따뜻하다. 나 지금 눈물 나올라 했어. 진짜. 나 올라왔어요 지금. 따뜻한 선생님. 그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소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지나친 소음은 분명히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소음 역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인데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면요. 소음도 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판도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